안녕하십니까. 7월의 자두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공판장 최고의 자두 품종, 자두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자두밭에서 이른 아침부터 자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홍판장 가격 최고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래야지만이 살수 있고 살아남죠. 찌질하게 남들이 뭐 3만 원 받는다고 한번 따볼까? 이 카만 넣었죠.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느 홍판장에 얼마만큼의 시선하고 물건이 딸리는지 중매인들이 빨리 갖고 오라고 전화할 정도로 물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살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얼마 받았다 하더라, 내야 되겠더라, 따자 이 칸만 넣어줘야 합니다. 그때는 빨리 최고의 이런 건안 되고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따버리고, 차, 하늘에는 가을 하늘도 아닌데 구름이 저래 있네요.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신축년 2021년 장마가 시작된다고 올라온다 하는데요. 장마는 좋은데 바람이 안 와야지 이게 살수 있는데, 바람 오면 이거 다 떨어지고 절단 나는 건데, 뭐 이래도 저래도 비는 오면 좋은 일인데 바람과 같이 오면 이거 절단 나는 거라고. 농사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두고 볼 일이고, 내일 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 할도리만 다 해놓으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건 추위입니다. 아따, 추위가 허벌나게 달렸네요. 이거 다 달아가 돈이 될것 같아마. 달아놓으면 되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달리면은 과일을 굵지를 않기 때문에 더 솎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 솎아내야 되고, 이것도 지금 가지가 부러지기, 이게 바람 흔들면, 바람 불면 금방 부러지지. 이 추위, 이 나무는 유독 많이 달아놨네. 이렇게 추위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루를 더해 가면서 더위가 오고, 아직도 장마가 시작 안 됐는데도 지 나름대로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과일은 굵고 나무는 처지고 이렇네요. 이것도 더 솎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추위입니다. 도담, 추위 앞에 나오는 도담, 8월 달에 따는 도담, 색깔이 조금 틀리죠. 추위하고 휴무사하고 비슷하고. 도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늦자도 추위입니다. 아직도 많이 달린다 이런 때는 과감하게 솎아내야 되고, 이런 건 과감히 따내야지 미련 없이 따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금방 굵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런 데는 급해도 젓가위가 빠진 데가 있네요. 이놈아, 이 크도 안 하고 약도 안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많은데 농부들은 아까서 쉽게 따내지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따내야 되고, 작은 것도 좀 따내고, 자꾸 밭에 가서 이제 수확철이 가까우면서 좋은 것만 남기고 큰 것만 달아나가고 대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는 안 불러지는가 모르겠네. 지금 줄을 매야 될 상태인데 줄도 안 매고 일어나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비는 온다 하고, 비가 오면은 추위나무에는 아주 멋진 비가 되는데 물안 퍼도 되고요. 요거는 추위, 늦자도 가을자도 추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무사가 이제 색깔을 내고 익어가고 있네요.
이게 아마 올해는 장마철이 걸려가지고 아마 수확에 가격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휴무사입니다. 삑삑 삑삑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올해는 이 품종은 장마에 겹치가지고 별로 가격이 크게 나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